서구 신현동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 공원입니다. 공중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아직은 뜨거운 한낮의 더위. 집 근처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저럴 때 와도 돼서 좋고 가까워서 좋아요. 예, 여러 가지도 애들한테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한 공원. 이곳에도 물놀이장이 있지만 물놀이를 할 순 없습니다. 물 공급 시설이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원은 올해로 3년째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해서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하면 좋겠죠. 여기서 엄청 재밌게 놀았다고 우리 친구 손자가 재밌게 놀았다고 그 소리는 해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물놀이장을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물놀이장을 찾기도 합니다. 연수동으로도 가고 다른 데도 하니까 저희도 하면은 먼 곳까지 안 갈 수 있으니까요. 아예 공원 전체를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동구 송림동의 이 어린이 공원은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 구석엔 쓰다만 시설물들만 보관돼 있습니다. 노는 애들은 못 봤어요. 이렇게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는데 여기서 노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는 줄 않더라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자체들이 올해 물놀이장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들은 경제청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남동구와 동구, 미추홀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일각에선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원정까지 떠나야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